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 첨가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식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 자, 그래서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존료예요. 쉽게 말하면 방부제예요, 방부제. 보존료가 바로 쉽게 말하면 방부제예요, 방부제. 자, 여러분, 이 보존료 하면은 왜 사용하는 거냐면은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목적으로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균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정균. 그러니까 우리가 균은 죽일 수 없어도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서요, 조금 더 오랜 기간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보존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부제. 그러니까 여러분, 썩지, 쉽게 말하면 썩지 말라고요. 오래 가라고 집어넣는 게 방부제예요. 그럼 가공식품엔 일반적으로 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존료가 다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방부제, 그러니까 방부제, 보존료는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내지는 정균 작용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존료 하면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산형 보존료. 이렇게 산형 보존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산형 보존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말 그대로예요. pH가 산성일 때 효과가 좋다고요. pH가 산성일 때요. 효과가 좋아요. pH가 산성일 적에는요, 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해리 생리학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손 잡고 있던 걸, 이렇게 손을 놓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해리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pH가 산성일 때 이렇게 해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해리가 되지 않은 물질, 비해리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비해리 분자들이 많아요. 해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묶여있는, 이렇게 손잡고 있는 비해리 분자들이 많아져서 효과도 좋아요. 방부의 효과도 좋아요. 그게 바로 산형 보존료예요. 그러니까 pH가 산성일 때 효과가 좋은 거, 비해리 분, 아니 그 그게 바로 산형 보존료예요. pH가 산성일 때 효과 좋은 애, 그게 산형 보존료입니다. 자, 이렇게 비해리 분자들이 왜 효과가 좋으냐? 얘네들이 침투력이 좋아요.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